계란이 진짜 도톰하게 들어갔어요. 완전 두껍다. 토스트 한 쪽인데 속이 가득해서 진짜 묵직해요. 그리고 계란이랑 빵이랑 아예 붙어 있어서 먹기도 편해요. 요 며칠 양배추 덮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양배추가 이렇게 크긴 한데 그냥 사봤어요. 양배추 덮밥이랑 김치찌개 끓여서 먹으려고요. 진짜 맛있어.
점심은 스위트콘 사온 걸로 오랜만에 치즈밥 해 먹으려고요. 타이머 15분 맞춰줘. 알겠습니다. 15분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. 지금 마시멜로 유통기한이 다 돼가서 이걸 좀 써보려고요. 요즘 쿠키가 먹고 싶어서 이 초코칩 쿠키 믹스를 샀는데 여기다가 마시멜로 넣어서 스모어 쿠키 만들어 보려고요. 마시멜로가 진짜 많이 부풀었어요. 두 번째 쿠키도 구워보겠습니다.
마시멜로가 되게 포동포동해졌어요. 두 번째로 구운 건 색깔도 예쁘게 나왔어요. 첫 번째 거는 살짝 탄것 같은데, 두 번째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. 되게 달콤하고 맛있어요. 우유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오늘 좀 늦잠을 자서 아점으로 게살 계란덮밥 해서 먹으려고요. 진짜 좋습니다. 날치 알바 앞에서 먹으려고요.
재료는 냉동 만두 3알, 그리고 파, 전분, 진간장, 그리고 맛술이 필요합니다. 먼저 만두부터 해동해 줄게요. 이 만두 튀김이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집에 오면서 김밥 사온 거랑 그리고 떡볶이 사온 거 먹으려고요.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계란이에요. 김밥은 일부러 안 썰어진 걸 샀거든요. 계란말이 김밥 해서 먹으려고요. 가끔 이렇게 기본 김밥 사다가 계란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엄청 고소해요.